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의 사람. 누가복음 그 설교가 이제 다 끝나고요. 교회에서 자유롭게 그 설교자들이 본문을 정해가지고 은혜를 나누라 그랬어요. 아, 설교자들은 교회에서 본문을 정해줘도 고민이지만 교회에서 본문을 정해주지 않으면 저 많은 본문 중에 뭐를 설교해야 되나 또 고민하게 됩니다. 아, 자유 본문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빨리 생각나게 하시고 제목도 빨리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비전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것이 바로 비전의 어원이 됩니다. 하존에서 비전이 나왔어요. 아, 이 하존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있고, 내 앞에 나의 한계점이 있고, 내 상황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시야를 가리고, 내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내 앞을 꽉 막고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 현실을 넘어서, 나의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저 너머에 있는 목표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방황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비전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전은 지금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것을 넘어서 보는 거라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만 봐요?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계,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자원이나 관계나 물질의 부족함 같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만 유혹을 하면 거기 가서 넘어지고, 세상이 조금만 눈앞에 이익,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끼질을 하면 그거를 덥석 물게 되고, 사람이 박수치면 박수치는 대로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이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업다운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와 쾌락과 어떤 성적인 잘못된 어그러진 문화들을 쫓아가다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방황이 많을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중독이 많을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보고 달려가느라고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해요. 아, 우리가 차를 타고 확 이렇게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주변의 시야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면서 잘 보이지 않듯이, 비전을 향한 우리의 목표의 시야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막 빨리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유혹과 방황의 역사가 끝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황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임해야 돼요.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을 보고자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사람의 비전이 있어요. 사람의 비전은 언젠가는 끝나요.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자기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고 목표를 다 잃었던 솔로몬은 자기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전도서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추구와 모든 자기의 목표들이 헛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해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죽고 나서 비전을 주셨던 비전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의 가치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비전에는 소진이 있고 탈진이 있고 포기가 있고 허무가 있어요. 성공을 해도 성취를 해도 미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는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가슴이 설레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놓고 한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이었어요.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나이가 황혼력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전에 거대한 착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 비전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그 아주 노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이 10년 전도 시도해가지고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할머니 마음 가운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할머니인데. 저희 할머니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액트 19 사도행전의 역사를 자기가 써나갈까? 하나님은 아비와 어미에게도 꿈을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꿈을 꿀 수 있을까? 저희 할머니 잘하는 거는 고스톱 치는 거였거든요. 고스톱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스톱으로 말씀을 풀기 시작했어요. 광잡고 태어난다고 광잡고 뒤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인생은 언제 뻥 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 고스톱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고스톱의 판이 끝나도 인생의 판은 끝나지 않는데 언젠가 인생의 판이 끝나면 당신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딸도 시집 보냈고 아들도 시집 보냈고 고민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할머니를 따라서 줄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1년에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노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노인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성과 상식과 감정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재능에서 한계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전은 live and go예요.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게 비전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저는 떠나는 것과 그리고 가는 것, live and go,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떠나는 것인가? 세 가지에서 떠나야 돼요. 첫 번째,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야 돼요.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두고 이제 2015년에 결혼하는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읽고 묵상하면 좋을 만한 성경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열심히 안 읽던 사람도 결혼을 앞두면 성경을 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도 너무 예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막 교차를 했어요. 제가 뭐를 추천했냐면 창세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특별히 22장부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세요? 성경책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이름 정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성경의 제목을 정하는 거는 너무 교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나 그 성경책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이름으로 그냥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엔 다니엘이 제일 많이 등장하니까 다니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니까 창세기. 그래서 민수기는 사람 수세는 거는 금방 끝나는데 사람 수세는 얘기로 시작하니까 민수기, 넘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이 이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창세기에서 한 9장 정도 가면 세상의 원역사라 그러는 이 어떤 고대 세계의 그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11장까지 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를 다루고 있느냐? 패밀리 스토리, 가족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사실은 천지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럼 창세기를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 드라마도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의 기원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한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네 명의 아내. 이거는 대한민국 수목 드라마에도 아직 나온 적 없는 막장 스토리예요. 네 명의 아내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한 이 가정에서 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형들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이복 동생을 막 애굽에 팔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례는 둘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세 때쯤에는 아유 이러다가 생기겠지. 35세 때까지만 해도 아유 이러다 생기겠지. 40대 때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망하는데 언젠간 생기겠지. 그랬는데 75세가 됐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라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그의 삶에 실패가 있었어요. 사람이 실패를 거듭해서 경험하면 포기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포기가 강해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실패라는 게 경험이 되고 학습된 절망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일부가 돼버리면 질병이 아니고 그거는 내 인생의 일부가 된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패가 찾아오면 그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확 감옥처럼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매고 형제고 20대의 연애의 첫사랑에 실패하면 굉장히 큰 감옥이 생겨요. 백지영 씨가 컴백했을 때 부른 이젠 다신 사랑하네. 그 노래가 유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남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여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 사랑의 상처를 한번 받은 여자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남자를 보면 일단 설레는 게 아니고 의심을 해요. 의심.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진짜 나를 좋아한다고? 어차피 다 변할 거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남자도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고슴도치처럼 막 도다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연애에 대한 이 사랑에 실패했거나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난 사람은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로 자라기도 해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보면은 기도해줘야 돼요. 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영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상처에 대해서 다룬 곡 태양이 이렇게 불렀어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이 맞아도 넌 나만 바라봐. 미친놈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는 딴 여자를 바라보는데 왜 자기 여자친구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자기 부모나 자기가 만났던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잘못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 착한 놈, 착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착한 이게 붙이기 다 나오는 착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자에게 못된 어떤 게임을 하고 남자에게 못된 게임을 하고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해요.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이 스트리밍이 됐던 노래 찾아보니까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이거는 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진 세대에 대한 노래예요. 내 거면 내 거고 네 거면 네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게 어딨어요. 악한 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실제 애매한 썸타기가 있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애매하게 썸타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 경험해보면 알아요. 얘는 우리 둘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애는. 근데 여자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애는 남자애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자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관계가 이건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깨지고 두 사람의 해석이 달라지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썸 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랑과 연애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진짜 연애를 하는 2015년이 되십시오. 제 마음속에 2014년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좀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2015년에 실패한 연애나 사랑의 경험이 있으면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에서 실패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돼요.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대충 살라고 그래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해질 거라는 꿈을 꾸지 못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경제적인 게 너무 반복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여러분의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전은 실패의 기억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런 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겨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모든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수능 보는데 제가 수능 보던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저는 반에서 41등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공부는 해도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강력한 영적인 믿음. 나는 공부를 해도 될 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공부를 일단 시키셨어요. 독서실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냥 읽는 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읽고 써보고 했어요. 근데 비약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운이 임해서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건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도와주세요. 네 개 다 헷갈리면 도와주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건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대원 갈 때도 그랬어요. 3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됐어요. 당시 신대원 경쟁률이 한 6대1 되던 시점이에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여전히 저는 공부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보는 대로 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100번을 실패하든 1000번을 실패하든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한 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서 떠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서도 떠나야 돼요. 과거의 성공에서 떠난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졌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였던 사업체를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그 사업적 기반이 되었던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실패에 대한 기억이라면 비전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애석하게도 성공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는 폴투를 보면 정직하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리더십도 잘 들으세요. 폴투는 미안합니다. 이게 정확한 영적 진단이에요. 약간 늙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 쉐어보다 과거의 추억에 대한 쉐어가 훨씬 많아요. 리더십들 수긍이 가십니까? 제가 1년간 지켜본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면서 현재의 동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동력이 되는지 퀘스천마크가 찍힐 때가 있어요. 과거의 추억은 많은데 현재의 영적인 동력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추억, 과거의 승리의 기억은 뒤로 밀어두고 이제 앞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명차 BMW, 아우디, 벤츠 같은 이 독일의 명차와 미국의 차들, 미국의 차 브랜드들은 이 브랜드의 파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다 독일 차를 삽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이 포드라는 자동차는 다른 모든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합쳐도 헨리 포드의 이 포드를 따라갈 만큼 자동차를 팔지 못했어요. 근데 포드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포드가 너무 좋은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모델 T. 이 자동차가 나머지 뭐 거의 존재하는 자동차들만큼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드의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내는데도 포드가 늙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누가 모델 T에 도전을 하냐 그러고 자기네 디자이너들이 만든 차를 막 망치로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독일 차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의 기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과거의 성공의 기억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예배의 불로 승화되지 않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죽어요. 과거에 묶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드세요. 2015년에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실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비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성공, 과거의 은혜, 고등학교 때 방언 처음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간증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일의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본토를 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뭘 떠나라 그랬냐면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떠나야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떠나야 돼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떠나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냥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일 술을 권하는 친구들 떠나세요. 그 친구들 구원해야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엄청 잘하든지 아니면 물 밖에서 뭘 던져줄 수 있든지. YOM에서 네덜란드에 술을 파는 호프를 한번 경영해보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YOM어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과신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둠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어야 될 관계는 아무리 달콤해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한두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연애하는데 만났다 헤어졌다를 1년에 막 5~6차례씩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마다 다시 붙으면서 애절해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고 그래야 돼요. 그런 집들이 결혼하면 청년 때 그랬던 집들이 결혼해서 또 별거하고 막 그래요.
술 친구들, 세속적인 사람들, 브랜드나 사람이 입은 옷으로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 멀어지셔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전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물건 샀냐, 무슨 물건 입었냐,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스타일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한 사람들 떠나세요. 사람 너무 많이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내가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떠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에 광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관계에 광해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들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만남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고,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고, 과거의 어그러진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신앙은, 비전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서울극장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려요. 서울극장에서 우리 안 쫓아냈어요. 근데 저희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폴트는 주로 안타까운 이 실현당하는 여인처럼 주로 쫓겨나는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서울극장에서. 나가겠다 그랬어요. 왜 나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5년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만 써요. 네, 5년 동안 써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네, 물론 이렇게 예배당이 크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 거의 면적으로 보면 예, 너무너무 큰 공간인데 예배팀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나 모니터 스피커나 메인 스피커 같은 거는 설치해 둘 거예요. 그리고 드럼 같은 것도 설치해 둘 거예요. 세팅 시간도 치우는 것도 비약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 줄여줬을까요?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제는 세팅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대학로의 해화역 1번 출구에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있는 동승아트센터 2층 전체를 저희가 빌렸어요. 거기는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소그룹실이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창고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많은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보팀이랑 만났어요. 맛집 지도를 만들 거예요. 어디 맛집, 그래서 별표 다 치고 가격 같은 것도 다 넣고 우리 그래가지고 맛집 지도도 할 거고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들에게만 꽃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오디오에 가서 청년들한테 드디어 꽃을 나눠주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지난 1년간 우리를 여기 두셨을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1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예배를 리모델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1년간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폴토의 예배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대학로 오랜만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로니에 공원은 전부 다 리모델링이 돼서 오늘 6시 반은 슈퍼스타 K의 탑2 김필 씨가 6시 반에 게릴라 콘서트를 한대요. 게릴라 콘서트를 왜 시간 알려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게릴라 콘서트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대학원을 포함하면 캠퍼스가 10개 이상 있어요. 저희는 거기 나가서 폴투 복음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워십팀은 거기서 춤추고 한 100명 모여있으면 잘 추는 줄 알고 왔다가 또 아닌가? 그러다 또 보다가 또
우리 예배 인도자 연준이가 저번 주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리미 칙칙한 곳에서 하지 아니하고 밝은 곳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사람들이 가수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보다가 아닌가? 맞나? 그러다 또 저번 주처럼 유럽 여자들이랑 사진 찍고 바뀔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거기 들어간 금액이 얼마일까요? 5년 계약에? 저희가 여기서 쓰는 금액이 한 20배 돼요. 10억 정도예요. 저희가 그 계획 짜면서 교회가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들어줬어요. 좋겠네요. 다 좋겠대요. 우리 빼고. 우리만 걱정하고 장로님이랑 담임 목사님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10억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건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리모델링 할 때부터 월세 내야 되잖아요. 도배칠 할 때부터 원래 그 입주 때부터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세가 수천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본부장님이 가서 이거 부동산 개혁에 무슨 뿌리도 없는 근거도 없는 황당한 딜을 아 이건 그냥 내년부터 받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몇천만 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듣더니 아 뭐 그렇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십 개 하세요. 수십 개.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트의 비전은 Into the City, Into the Campus였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에서 워밍업을 하고 이제 Into the City, Into the Campus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의 역사를 함께 쓰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폴트의 비전, 새로운 폴트의 사역, 새로운 폴트의 선교의 역사가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업자들 붙잡고 10억 투자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껌값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청년 교회를 세울 거예요. 어떤 비전일지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갈 거예요. 가서 예배하고 우리의 공간 가운데 주중마다 모임하고 LTC도 거기서 하고 찬양팀도 이제 내방역 지하에 그 안타까운 불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지 몰랐던 노래방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본당에서 찬양하는 그 본당에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의 놀라운 역사와 그 비전의 놀라운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가야 돼요. 한 번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참 사람들이 좋아. 어디 가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같이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딱 하나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근데 하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와봐. 당신 올해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 40년째 매년 듣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성령의 사람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비전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계약하는 때 누가복음을 딱 끝내더니 교회에서 아무 본문이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몇천만 원을 그냥 막 없애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본부장님이 과거에 양지 비전 빌리지 가본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양지 비전 빌리지 구경이라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한번 가봤어요. 아니 뭐 발표시키려는 거 아니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지 비전 빌리지가 자기 거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건물, 자기 단독 소유. 하루에, 20년 전에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었대요, 자기가. 아내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그리고 세 개 했대요. 술, 도박, 여자. 이거 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시설을 책임지시는데 하여간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소주를 한 병 먹지 않으면 손이 막 벌벌 떨리는 수전증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30대 후반에. 봉고차를 타고 와서는 뭘 또 도와달라 그러려 그러나 자기는 불쌍한 목회자 찾아오면 한 천만 원씩 도와줬대요. 한 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한 천만 원씩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에휴 목회를 못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자기는 목사도 안 하면서 괜히 목사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긁는 사람이었는데 하 목사님이 보더니 필요한 건 없고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안 믿는다고. 야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 거나 말하라 그랬더니 양지 비전 빌리지 그게 이마트만 합니다. 그럼 저거나 좀 달라 그랬대요. 30대 후반에 저걸 달라고. 여러분 그게 몇백억짜리 건물이에요. 달라고. 이 사람 미쳤구나. 꺼지라 그랬대요. 근데 의사가 간이 당신 간이 다 고장 났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대요. 하 목사님 와서 그랬대요. 아직 사정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왜 줘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믿었는데 이게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건물은 온누리교회 소유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가 돈 벌었던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하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온누리교회 간사하시죠. 그래갖고 엄청난 사업하다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하냐면 온누리교회, 캠퍼스교회, 뭐 비전교회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관리해요. 이 서울극장 계약 같은 것도 그분이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안 된 계약 같은 거 다 쳐내고 잘못된 거 하는데 완전 은사한 거예요. 그거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내년부터 받읍시다. 몇 천만 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참 부족한 고백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청 교육자들이 아 이거 어떡하나 이번 연도에 지불해야 되는 이 수천만 원을 어디서 만드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신데 유일한 본부장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리를 이거 보세요 목사님들 하나님 부자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순원처럼 부자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세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구나 그런 믿음은 성령 충만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갔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비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비전은 저 멀리 저 산꼭대기는 알겠는데 가는 길이 안 보여. 비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비전이 어딘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이 청년들의 치유자로 삼으시고 막 선교사로 삼으시고 알겠는데 내 지금 앞길이 완전히 안개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비전은 있는데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게 비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비전이 목적지면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앞걸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2014년,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2014년 12월에 우리는 월사 기도를 하지 않고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다 오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새벽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죽어가는 좀비 같은 목소리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화이팅! 당신이 새벽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새벽을 깨우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역,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비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으로 가는 것인가? 믿음을 품고 가야 돼요. 믿음. 성령 충만과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설교를 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말씀을 읽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봐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 보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따라가야 된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속에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이때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100세 때 됐어요.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이 영혼 속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이 믿음의 생명력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같은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선포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시리얼 지저스라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시리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누가 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진짜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체한테 누가 시리얼이랑 우유를 사줬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선포하는 인생을 삽시다. 네. 옆 사람에게 좀 나눠주시겠어요? 나눠주세요. 그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으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시리얼 과자를 다 사줬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한 번 경험하니까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새 가족 공간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1,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잘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배팀 예배 스텝 블레싱 해주고 싶어요. 예배팀 예배 스텝 조명 음향 미디어팀 우리 정말 블레싱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금액은 이미 채워졌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건 그냥 과자예요. 그냥 과자인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시냐? 하나님께서 이걸 왜 준비해 주셨을까? 예배 끝나고 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걸 다 사주게 해줬을까? 저희 다 먹고 남 나눠줄 만큼 다 사줬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잊었던,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던, 여러분이 더 이상 꿈꾸지 않던, 여러분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음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복지적인 힐링에 대한 마음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끝까지 비전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하나님의 선물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작은 선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예배팀이 예배팀의 비전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팀이 안내팀의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팀을 보고 막 은혜가 돼야 돼. 너무 친절하고 너무 웃는 게 아름답고 순장 여러분, 다락방장 여러분, 여러분의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능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의 창작력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문화 콘텐츠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요. 낙심이 생기는 언어가 우리 입에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서는 믿음이 다 사라진 언어를 쓰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고 과거의 성공에서도 떠나고 어그러진 과거의 관계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향해 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가고 믿음을 품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대학부 때 가졌던 어떤 설레임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폴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막 심장이 뛰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리고 비전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던 시기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수능 등급표를 보고 대학의 과를 고르는 현실지향적인 고등학생들처럼 내 마음이 다 식고 내 꿈이 다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12월에 우리 폴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 비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비전을 향해서 가다가 내 인생에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내 인생에 너무 영적인 수준이 부족하면 울면서 기도하면서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작의 고통 속에 있는 예능계열 학생들, 취업 전선 때문에 고민하는 경상대열 이공계열 학생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야 길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삶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다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직 내 인생에 비전이 없어서 방황이 많은 분들 비전을 구하세요. 내 인생에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의 역사가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비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나 비전의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나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거대하고 두껍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전보다는 현실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도 소망도 없이 세상의 이익과 유혹에 일일비하며 무너지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비전, 사람의 꿈, 사람의 목표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자들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목표, 내 삶에 하나님의 꿈과 천사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 능력은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나의 과거에 있는 상처들이 산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주를 따라 걷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Change the city, change the campus. 20대의 캠퍼스와 세상의 환란의 문화에 무너져가는 도시를 변화시키며 나의 가족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의 거룩한 비전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